아직도 저는 아이 4학년 때까지는 절대 손에 안 쥐어주고 그 애가 너무 사고 싶고 키스폰 메고 다니니까 그거 막 숨기고 너무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일부러 힘들게 스마트폰을 사줘야 돼요. 힘들게 얻어야 해요. 그래야 성품이 만들어지거든. 그때까지 아이는 불만이 많죠. 그래서 스마트폰 쉽게 사주신 분들 계시나요? 보통 이런 거 교육 안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육 안 받았어요. 제 전공 과목에 이런 내용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이걸 조절하면서 살까? 이 문명에 휩쓸려 가지 말고 이 주체자로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제가 하는 고민을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에 지배되는 아이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에 이용하는 아이가 되기 원하잖아요. 자기 욕구를 조절하는 아이가 되기 원하잖아요. 그거는 어머님이 환경으로 조절하고 세팅해주는 아이들을 그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드린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그리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지금 핸드메이드를 하셔야 되거든요. 6학년 전까지는 핸드메이드만 하셔야 돼요. 몸쓰고 예술활동 많이 해주고 나중에 이제 중학생 이상 돼서 공부하게 하고 지금은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이를 교육하는 데 가장 훌륭한 그 설계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올려가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20년 동안 교육하면서 그 같은 아이를 계속 관찰했어요. 저한테 교육받고 끝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부모님들이랑 의리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 연락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팁을 또 조금씩 드려요. 공부 잘했던 아이가 전교 1등 했던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폭망한 아이 있어요. 그리고 걔가 지금 그 스카이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지방대 빠진 아이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엄마한테. 더 실패하게 하고 얘가 공부 왜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고 나중에 대학원 때 이제 좋은 스펙 만들자. 근데 지금 얘가 이제 나중에 열등감 생기니까 지금 편입 준비해요. 그런 아이가 아 편입 아니다. 편입시키지 말고 대학원으로 승부하자. 이건 저는 제 조언이고 아이가 안 따라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을 어떻게 이제 터치는 해줘도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어떤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갈등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너무 덮어두고 고민을 안 하고 편하시면 안 돼요. 그건 발전이 없는 거예요.